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산성비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그 토양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산성비 때문에 다 빗물에 녹아서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 기린이 먹는 나뭇잎 거기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린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인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먹고 싶도록 이 뼈가 땡기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기린의 뇌세포에 보내서 이 뼈를 땡기게 해서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이야, 하나님이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런 일은 기린에게도 일어나고, 원숭이에게도 일어나고, 네. 여러분이 뭐 교회를 잘 열심히 댕겨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얘는 착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얘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못 도와주겠어. 이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 기린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린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거는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왜? 이 기린이 칼슘과 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기린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네? 오직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현상 일어날 수 있게 없게 일어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뭐 항암 수술을 무수히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암이 다 내성이 생기고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호스피스로 가서 죽음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뉴 스타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주 막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오는데도 부축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저 뒤에서 누워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까 금방 이분은,
이제 그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는 그 강의를 듣고 이야 그렇구나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때 그분은 이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무인도예요.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서 구덩이를 모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 거북이는 어디서 왔냐고 하면 저 1000km 떨어진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서 왔어요. 근데 엄마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왜 일로 왔게? 혹시 아세요? 이게 30년 내지 40년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거북이가 자기가 여기서 태어난 것을 알까요? 응? 엄마 거북이 어떻게 알아요? 자, 하여튼 그럼 이 새끼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을 낳았는데 50일 후에 이 알이 이제 부화가 해서 거북이 새끼들이 났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고 그렇지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냥 뭐 거북이가 태어나서 바다로 가죠? 그거는 사실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여주는 진실을 봅니까 지금? 엄마 거북이가 와서 알 낳고 그래서 50일이 지났으니까 알이 부화해가지고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네. 그거는요.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네. 그거밖에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실이에요. 엄마 거북이가 알을 낳고 나서 새끼 거북이가 태어나서 바다로 간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후닥닥 후닥닥 하다가 임신이 돼가지고 나를 낳는데 내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으면 되지. 인생, 사람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사실은 허무할 뿐이에요.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의 진실은 뭘까? 저는 왜 이거를 보자마자, 이야! 정말이네. 자, 보세요. 얘들이 태어나서 엄마는 벌써 50일 전에 알 낳고 자기 고향 오키나와로 돌아갔습니다. 자, 얘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 거북이 새끼들은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일제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 분위기가 바다로 가죠. 그게 말이 돼요?
거북이가 자기 새끼들이 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다란 게 있대.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된대. 그거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볼 때 이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니까. 이게 왜 얘네들이 한 마리도 안 빼놓고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요. 어떻게 이 한 마리도 안 빼놓고 바다로 갈까?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까요? 엄마가 알라놓고, 얘네들아, 너희들은 바다로 와야 된단다. 알이 무슨 바다가 뭔지 몰라요. 자, 얘네들 몰라요. 바다로 가, 근데. 왜 갈까요? 여러분, 기린이 빼먹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기린은 자기가 뼈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지금 뼈를 먹어야 된다.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저 땡겨. 얘네들은 바다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자꾸 저쪽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은 부정적인 나쁜 생각, 뭐 중년 생각 하기 싫어. 근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막 들어와.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나는 안 원해. 나는 편안하게 잠자고 싶어. 근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 자꾸 빼가 먹고 싶어. 자꾸 바다 쪽으로 가고 싶어. 무슨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얘 거북이들이 지금 바다로 가가지고요.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로 가면, 이제 헤엄쳐서 가다 보면 뭘 먹어야 돼요? 바다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요 새끼들이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런데 일제히 똑같은 걸 먹어요. 뭔 줄 아세요? 해파리. 엄마 거북이가 뭐 알라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새끼가 되면 바다로 가거라. 그래서 헤엄치다 보면 배가 고플 거야. 그러면 해파리란 게 있다, 있단. 그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다 해요, 안 해요? 그건 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다가 질병의 치유에 이거를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T세포를 암 쪽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요. 왜? 이거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니까? 악령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악령 쪽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이 악착 끝이, 예? 그냥 무섭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오직 그 도움은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야, 하나님만이 자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북이 새끼들이 이쪽으로 오면 산이야. 옆으로 가봐야 아무리 가봐야 바다 안 나와. 그럼 나중에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 버려. 그래서 직선으로 바다로 가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거북이 새끼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결국 끝까지 가는데 어디가 끝이게? 엄마 있는 곳이 끝이지. 엄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키나와야. 그런데 얘들이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 그런데 결국 오키나와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저 발바닥에 있던 T세포가 여러분의 간에 암이 생기면 저기 있던 T세포가 이 간까지 온다니까? 나도 간에 암이 생긴 줄을 알아 몰라? 모르는데. 네. 그럼 나도 몰라. T세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 머리 위에 가 있던 T세포도 해서 간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켜져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아, 내가 걱정하고 뭐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신나게 건강식 하시고, 운동하시고, 아름다운 산 구경하시고, 푸른 하늘에다가, 와, 공기 좋다. 이러고 있으면 나머지 진짜 치유하시는 일은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이것이 뉴스타트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아, 그 사실 과학자들도 이 새끼 거북이들이 어떻게 오키나와로 돌아가냐 설명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끼 거북이들은요, 이제 나이가 몇 개월까지는 해파리를 먹고 그 다음에 몇 개월까지는 또 미역 같은 거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새끼 거북이들은 뭘 먹고 살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 근데 새끼 거북이들 그거 미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요.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맛을 착착 바꿔서 이걸 먹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거를 보여드릴 때,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방해만 안 하면. 방해라는 것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 불안, 두려움이 쳐들어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안 되면 웃고 하하하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성령이 탁 내려서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알래스카. 여기는 시베리아고, 아마 대한민국은 이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알래스카,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맨 북쪽에 있는 이 도시가 시애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연어들이 태어나서 연어의 종류가 이 네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산 속에서 태어나서 그 냇물을 타고 계곡을 타고 쭉 결국 바다로 나옵니다. 바다로 나오면 연어들은 이 종류에 따라서 연어들이 태평양을 여행하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놀랐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연어 자기들이 정한 걸 거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연어들이 태어날 때는 막 다 뒤죽박 다 섞여서 태어나. 결국 어느 종류의 어떤 종류의 연어든지 태어나려면 저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죠? 냇물을 타고 거기서 이제 각종 연어들이 알을 낳고 그 알 낳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연어하고 아빠 연어는 알 낳고 나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도로 내려올 때는 엄마 아빠가 안내 가이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어 새끼들이 다 내려와서 이 노란색 진흙, 노란색 연어들은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여행을 해요. 참 그래서 야 과학자들이 놀랐다고요. 어떻게 얘네들? 그래서 아무데나 그물 쳐도 안 잡혀. 잡으려면 어디서 잡아야 돼? 저 연어들이 댕기는 길이 있다고.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어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나와가지고 4년 동안 돌아다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돌아가지고 4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태어난 계곡으로 돌아와요. 그 연어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 알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어들이 진짜 새끼 연어가 이제 바다로 와서, 예, 네. 새끼 연어들이 자기들의 정해진 코스가 어느 코스로 가야 되는지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 코스를 따라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네.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가 어딘지 모르면서 오키나와로 간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내하고 하나님이 다 그리고 이 코스도
누가 이미 정해놓은 코스예요? 하나님이. 연어들끼리 어떻게 자기들이 코스를 정합니까? 그래서 그 다 죽어가면서 대장암이 다 퍼져서 그 오셨다는 분은 이 거북이, 예? 이 거북이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그 이거를 보자 말자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갈 길도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네. 이 거북이 새끼들이 10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 오키나와가 어딘지를 모르고 오키나와로 옮겨가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병쯤이야? 뭐예요? 얼마든지 고치시겠네. 와! 나는 그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까지도 사랑하셔? 이 거북이까지도 사랑해가지고 이 거북이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오키나와 출신 엄마가 낳은 거북이 새끼들은 다 그 엄마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다면 그 암세포를 어디로 도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걱정할 게 뭐예요? 없구나. 야, 대박.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도 3개월 만에 암이 싹 없어졌어. 막 쉬워. 아시겠죠? 네. 뉴 스타트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세상을 보면 구석구석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이런 거를 보여드려도, 왜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감동이, 깜짝 놀라, 이야, 정말이구나. 제가 그, 자, 보세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것이,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건 지금 중앙일보 신문에 크게 난 건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 지능이라는 말도 씁니다. 식물은 plant니까 plant 지능 intelligence 그 plant intelligence라는 말도 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거북이가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돌아가는 거 보면 거북이 새끼들도 뭐예요? 지능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연어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연어 새끼들이 그 정해진 여행 코스를 가는데 가이드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잘 이렇게 돌보시고 여행 코스도 안내를 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이 참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야, 그러네, 정말. 그들의 지능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왜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하는가? 과학자들이 이 식물을 잘 관찰하니까. 자, 이 잎사귀에 이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네. 갉아먹고 있는데, 이제 그 식물이 그 이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보호, 보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여기는 직접 보복법이 있어. 그래서 이 애벌레가 잎사귀에 딱 이제 붙으면 식물이 여러분 애벌레가 붙었다는 거 또는 나무 조각이 붙었다는 거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잎사귀가 없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구별해요? 인간 애기들도 구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붙음은요, 이 식물도 잎사귀도 세포들이 꽉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에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자, 어떻게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속에 뭐가 있겠어요?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 특정한 유전자는 이 애벌레들이 이 잎사귀를 갉아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 벌레가 딱 붙자마자 그 유전자가 다 켜지는 그 유전자를 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기지. 아이고, 참말로. 생기. 그 생기는 누가 보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잎사귀, 식물의 잎사귀 하나하나도 보호하신다, 이 말이야. 참 이거 감동적 아니에요? 이런 것에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부적인 일들을 알게 되면 이게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신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충분히 이런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들에 피는 그 백합 한 송이도 내가 다 알아서 벌레 안 먹게 이렇게 다 키우는데 너희들을 내가 안 돌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아, 맞아. 정말 맞아.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할 때 이런 모든 그 유전자 작동을 하나님이 잘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시키면 이 애벌레들이 잎사귀를 좀 갉아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죠, 배탈. 여기 보면 벌레가 배탈남. 그래서 벌레가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도 없으니까 땅으로 톡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그 벌레를 잡아먹어. 참 잎사귀들이 똑똑하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식물지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유전자도 뭐예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이 식물들이 저거들이 만들었을까? 아, 창조주가 다 만들었대. 만들고 그 유전자를 켜줄 때 생기도 그리고 잎사귀에 벌레가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로 구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이 박사님의 이 강의 말씀대로, 아, 나도, 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내가 걱정해봐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뭐요 방해밖에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지능입니다. 자, 이제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요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난데없이 이 근처, 이 바로 붙어 있는 다음 잎사귀에서 희한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무슨 향기냐 하면, 이 말벌들이 좋아하네요. 그 말벌들이, 야, 이거 땡기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데, 하고 이제 말벌들이 쭉 와보면, 이렇게 자기들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에이,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말벌들이 벌레를 잡아먹어버려요. 이야! 이 식물들이, 아, 만약 이렇게 벌레가 붙어서 나를 갉아먹을 때,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뿜어야 되겠다. 하고 뿜어요. 식물들은 말벌이 뭔지도 몰라. 말벌이 무슨 향기를 좋아하는 줄도 몰라.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벌들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물이 그 지역에 이제 멸종 위기가 오면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벌레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식물을 멸종시키도록 하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렇게 참 놀랍게 균형을 잡고 유지되는 이유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될 때 이 식물들은 멸종이 되지 않고 잘 살아남는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을 탁 볼 때, 여러분이 탁 알았을 때, 이야! 그게 되면 그 순간이 유전자가 뭐예요? 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두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차가 없어져. 이제 이거는 이론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거 저쩌고. 해봐요. 그런 모양이다. 이론에는 감동이 잘 안 오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 자연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연어도 다 코스로 안내를 하고, 예, 거북이 새끼들도 다 데리고, 결국은 고향 오키나와로 돌아가게 하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생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다가 자꾸 쌓아야 돼. 쌓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듣고,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간다. 바다가 어딘 줄을 모르면서 바다로 가서 결국은 오키나와로 간다. 라는 것을, 거북이 새끼가, 태어난 곳에서 오키나와가 어딘 줄은 몰라도 오키나와로 간대. 그거는 사실일 뿐이야.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는, 바다로 가는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진실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거북이 새끼 그 사진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진실을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다가, 예. 왜? 저는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났다. 야, 이것도 하나님이 보이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원하기로는, 여러분, 뭔가 걱정이 될 때, 여러분이 두려워질 때, 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을 떠올리라. 예.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돌보실 수 있잖아. 거북이도, 심지어 나무 잎사귀도, 예. 원숭이들이 독소가 있는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게? 숯이 생각나도록 해서 숯도 먹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주시면, 와,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수집을 자꾸 해. 자, 너는 뭐를 보여드리고 싶냐고 하면, 미수가 쌍둥이입니다. 미수가들은 어디 집어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 합니다. 왜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냐 하면, 미숙아들은 체온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뇌세포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아이고, 추워. 이제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일도 이 뇌에서 해요. 여러분이 뭐, 아, 체온이 내려가네. 그럼 좀 떨까? 이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 생기가 와서 그 체온 조절 중추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떨게 만들고, 떨면, 이제, 에너지 생산이 더 될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당분이 더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죠. 그러면 열이 더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다 하나님이 생기를 이 체온 조절 센터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체온 조절을 하고 있다. 여러분 땀을 뭐 여러분 마음대로 아, 체온이 좀 올라간 것 같아. 땀을 좀 내가지고 식혀야 되겠네. 땀나라. 땀.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 체온 조절 센터에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생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땀이 나도록 해주어서 땀이 나면 그 땀이라는 액체가 식어가면서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밥을 먹어도 뭐 여러분이 그러면 자 소화 소화를 시작해 지금. 우리는 아 날씨 좋다 산책 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면 마음이 편안하겠어 안 하겠어? 편안해.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 왜? 잘 안 되게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악령들이라고. 그래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 조산아들, 미숙아들을 엄마가 병원에 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어주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 엄마도 자기 체온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없고 엄마 체온은 누가 조절해 줘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엄마 배 속에 아직도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체온 조절을 인큐베이터가 해줘야 돼. 인큐베이터 안에 그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그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 히터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미숙아들의 체온이 유지가 되도록.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콜롬비아 이제 마약 그렇죠. 그래서 걔 거기에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성이 문란해져 가지고 이제 뭐 여자 애들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러면 자연히 조산아가 많이 태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조사나 이 미숙아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인큐베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 필요한데 그 나라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정부가 이 국립병원에 인큐베이터를 보급할 그런 예산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 돈 많은 부잣집 애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엄마가 와서 2시간씩 안고 있고, 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안고 있던 애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 아기들 미숙아들이 이제 회복하는
그 회복률을 보면 부잣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할까? 예? 돈 없는 사람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할까? 부잣집 애들은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어. 누가 더 빨리 회복할까? 엄마가 품어주는 애들,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퇴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이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의사들이. 하, 그러면 체온조절은 어떻게 되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아기의 체온이 떨어져. 그러면, 아기 체온을, 인큐베이터 같으면 히터가 돌아가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엄마는 안고 있는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아기 체온이 유지가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는 의식은 못해.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 체온이 어떻게 올라? 그 엄마는 어떻게 체온 올렸나 물어보면 엄마 모른다. 저는 그런 일 한 일이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체온을 올렸게? 자기 체온을? 엄마가 자기는 자기가 못하죠. 누구만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 여기 생기를 보내가지고,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에 생기를 보내가지고, 네, 엄마의 체온을 올려줘. 그래서 아기 체온이 정상이 되면, 체온 올리는 작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동안 아기 체온을 유지하는 담당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이 소아과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터널 인펀트 Thermal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Thermal synchrony. 엄마 아기 체온 synchrony 동조 현상.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의사들 몰라요. 누구 없으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안 돼. 하나님 없으면 기린이 뼈를 먹을 수도 없고, 원숭이가 수천 먹을 수도 없고, 예. 네.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갈 수도 없고, 연어들이, 예. 네. 자기 연 코스를 밟아서 갈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 조절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지구상의 생태계를 조절하시는 분이 우리 몸 안의 생태계를 이렇게 하나 조절 못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기,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병들 때까지는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뭐예요? 전혀 없이, 그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사진을 보면, 쟤네들 태어나서 바다로 가는구나. 끝. 사실만 보고 사는, 진실이 뭔지. 그 진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화끈해져요. 아, 알았다. 내 몸 안에 모든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모든 내 유전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망가진 게 있으면 회복시키고, 꺼진 게 있으면 뭐예요? 다시 켜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재성주 곁에서는요, 제가 거기서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저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 야! 이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 예. 예. 걱정할 게 뭐예요? 없어! 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연어를 생각해봐라. 거북이를 생각해봐라. 잎사귀를 생각해봐라.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되새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지구상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신다는 뭐예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다 자꾸, 예, 이 강의 사진을 떠올리시고, 자, 이봐, 하! 엄마는 그냥 아기가 이쁘다. 우리 아기들 빨리 회복해야지 하는 동안에 체온조절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고, 화끈한 희망으로 감동하셔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